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 불행한 요소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모르고 계속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그 불행은 죽을 때까지 연속돼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창조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있기 전에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가정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모르면 가정이 왜 있어야 하나?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듭시다. 이 교회가 어디서 생겼나? 그것부터 알아야 왜 있나를 알 게 아니에요. 누가 이 교회를 지었으며 이 교회가 왜 있는가를 알아야. 사람들은 자연이란 말을 즐겨 쓰지요. 그런데 천지간에 자연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어디서 생겼나? 진화되었대요. 어디서? 어디서? 세 번만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과학은 이만큼, 자연을 주장하는 과학은 이만큼 무지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니? 성경에 지구상의 어떤 책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종 보고 너 여기 왜 와 있니? 하고 물으면 인격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을 못해요. 인간에게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는 답변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그럼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왔니? 할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니? 다음 할아버지, 다음 할아버지, 다음 할아버지. 마지막은 하나밖에 남지 않겠어요? 하나. 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니? 할 때 여기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의 살 보이는 육체를 말함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부른 생명, 영적인 존재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가니?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다 꿈을 꾸는 꿈 속에서, 야, 나는 자고 있는데, 맨하탄을 다 내 소유가 되는 꿈을 꾸고 도전 찍고, 잠이 깨는 순간, 아이고, 내가 부자 한번 된 것인데, 그냥 꿈으로 영원했으면 절 뻔했다. 이런 꿈. 어떤 꿈은 쫄딱 망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아, 꿈이라 다행이다. 이런 꿈.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육체는 몸의 작업복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자고 있어도 희노애락을 유지하는 꿈속에 나타난 영혼, 그게 납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나는 영적 존재다. 이런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을 너는 영적 존재야 하는 히브리말로 아담이라고 명명했어요.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아담이 살아야 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 가져, 너 소유해, 너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그냥 공짜로 마셔요. 태양 에너지가 만약에 3분만 우리에게 중단된다면 아마 지구는 고도름이 돼서 다 없어지겠죠. 공짜로 줘서 단 한 시간 분초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떠 있어요. 네, 땅 속에서 물이 샘솟는 물도 하나님이 땅 속에 묻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씨 맺는 열매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까?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만드신 분의 목적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내게 줄 테니 너는 마음껏 사용하고 너를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 주어서 은혜 베푸시는 애 감사하며 살아라. 다시, 감사하며 살아라. 네. 이 목적이 그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며 사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태양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가슴에 먹을 것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육신이 살아갈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줄로 믿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가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바라볼 때 너무 새 것이니까 먼지 하나가 묻었겠어요? 때 하나가 묻었겠어요? 아주 새 것이지요.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다 보는데 혼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다 모르다 재미가 없어요. 혼자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독초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려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잠들게.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 여자는 돕는 배필이래요. 지으시리라 하시리라. 근데 여자를 만들 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여자는 남자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를 여자라 칭하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라. 여자라는 말은 원어로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라 이 말이요. 나왔다 이 말이요. 이 여자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집에 앉혀서 항상 남자 오기만 기다려. 어디 갔다 왔어? 왜 늦었어? 뭘 했어? 언제 와? 밤나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여자는 자기 남편이 미도만 치면 항상 남편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항상 옆에 있고 싶어요. 왜냐? 갈비로 만들어줘서 항상 옆에 있어야 좋아요. 그래서 여자를 옆에 내라고 하잖아요. 갈비, 옆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옆에 내라고 해요. 여자를 안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몸에서 갈비와 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안사람이라고 해요. 괴는 괜히 그냥 만들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 앞에 세웠어요. 남자가 보는 순간에 야! 너 내 뼈 아니야? 내 살 아니야? 바로 자기 살과 뼈라고 즉시 맞는 겁니다. 읽어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자기 뼈와 자기 살이니 자기 거죠. 자기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것과 자기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최초의 조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봐. 둘이 합하여 거기.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자,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왜 못 나누냐? 내 갈비뼈 살과 빼버리면 아파서 벗겨야 돼. 빠져나간 갈비와 살도 사람 노릇을 못해요. 바로 남자와 여자는 갈비와 살처럼 딱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따라갑시다. 내 남편은 내 몸의 주인이다. 내 아내는 내 살과 뼈다. 제가 설교를 어느 날 마치고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침대 앞에 가서 어느 순간에 내가 발을 잘못 딛었든지 넘어진다고, 아니 이 눕는다고 딱 이렇게 눕는데 딱 소리가 나요. 아, 어디 침대가 부러졌나 싶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침대는 부러진 데가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내 갈비가 부러졌더라고. 침대 마우리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 갈비가 부러지니까. 그래서 집에서 여자가 건강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남편을 향해 건강하지 못하면 남편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참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어요. 그보다 더 괴로운 일 없어요. 재산이 망한 것보다 예 자식 속속이는 건요 까짓거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갈비 안에서 재구실을 못하고 이게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가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남자는 언제나 이 갈비를 조심스럽게 나처럼 침대에서 자빠져서 깨지게 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그냥 언제나 옷도 잘 입어서 이 갈비대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아주 잘 보호하시고 여자는 그 안에서
마음껏 남자의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도 느끼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냥 아주 기쁨이 충만한 축복된 가정이 바로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몸. 근데 요새 한 몸으로 생각 않잖아요. 돈 못 벌어오냐? 야! 돈부터 못 벌어온 남자가 무슨 큰 소리야!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준 작품을 가진 사람이요. 여자를 만들어준 남자 없이는 여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여자의 본질이 남자라니까. 본질이 남자. 그러고 만약에 싫어서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 보세요. 그놈하고 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놈도 며칠 있으면 120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을 떠났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도요. 이혼이 없습니다. 왜 이혼이 없느냐? 하나님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살과 뼈를 어떻게 다시 떼어내고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어쩌다 이렇게 내 뼈 같고 내 살 같으냐. 너무 멋져. 아니, 코가 뼈 쪽에서 멋진 게 아니오. 부르부도 화장품을 바르서 멋진 게 아니오. 내 살과 뼈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 그만큼 남자 여자는 소중하게 한 몸이기 때문에 여겨져요. 남자가 결혼하는 순간에 부모를 떠난다고 했죠. 부모를 떠나자마자 여자 하나 사랑하고 살아요.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에 부모를 떠나 남편 하나 사랑하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너는 장가갔더니 말이오. 너희 섹시만 알고 왜 부모를 이렇게 그냥 몰라보냐. 몰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인지 다 알아보죠. 그런데 자기 갈비와 살을 25년, 30년 만에 만났으니 자기 것이라 이마 자기 거.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둘이는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절대 그런 죽고 못 사는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절대 하지 마라. 특히 이 시어머니들. 내가 어떻게 키운 줄 알아? 우리 아들 어떻게 키운 줄 알아? 키웠던지 말았던지 여자가 남자의 몸이라니까. 키웠던지 말았던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또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어떻게 대학 가지고 대학 보내고 가르쳤는데 시집갔더니 지 신랑한테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거요. 자기도 그랬는데 뭐 시집 와서.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게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난다고. 그렇다고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남은 양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효라는 얘기라 우리 부모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런 부부 관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해하는 만큼 행복해요. 이해 못하면 어른들이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불행하잖아요. 야, 어떻게 길렀는데 말이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 생에 다 바치고 내 재산 다 들여서 학교 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장가가는 순간에 질색차대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몰라보냐. 몰라보는 게 아니라 색시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는 거, 자기 갈비와 뼈를 알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부를 만들고 갈비대로 만들고 남녀를 하나 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가정이 구성돼요. 가정이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 아니, 어찌가 아니 그래요. 공부가 인생의 다요. 인생이자 십몇년 살아본 것이 인생을 눈으로 앉았다니까. 뭘 한다고 지가. 앞으로 10년 후 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가슴 치며 후회할 일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자녀는 부모 앞에 무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는 자기 세대를 살아본 경험자요. 자기 시대를 살아본 선배라 이 말이오. 부모도 누들처럼 공부한다가 오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사회 속에서 살았더라면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았을 텐데 나도 누들처럼 공부를 안 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인생이 공부가 다요 똑같은 소리였어. 나도 꼭 녹음기 돌아가도 주상 대대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요. 말 안 들어요. 왜? 자식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들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죠.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못 해준 거 있어요? 이러네. 참 답답한 일이네. 나에게 못 해줬냐 엄마 아빠가. 못 해줬냐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죽을 뻔하고 놔주고 기저귀 가르쳐주고 젖 빨리고 오늘까지 자기 생애를 다 투자해서 키워줬는데 나에게 못 해줬냐. 그러면 컴퓨터나 두 개 사주고 노숙해서 잠바나 사주면 뭐 해준 건가. 이것들이 못 해줬는가를 저들이 부모가 해줘서 먹고 크고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교육비 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밥 해주고 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하여튼 안경도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해주는데도 나에게 못 해줬냐? 못 해줬냐? 이렇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리 받아도 받은 걸 계산할 줄 모르는 철 모르는 것들이요. 이걸 계산할 줄 알 때부터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시작하죠. 네, 못 해줬냐? 부모에게 기억나는 게 뭐냐? 놀고 싶은데 공부해라. 놀고 싶은데 공부해라. 놀고 싶은데 교회 가라.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싶은데 그것만 안 된다? 결박하고 구박하는 줄 알아. 아니야, 망할 짓을 막아주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이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예요 우리 집 쌀의 문 앞에 개나리가 쭉 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옹달댐에서 물을 길어갖고 오시다가 그러세요. 석전아, 예. 너 날 때 엄마가 어떻게 난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날 때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요. 엄마 공우신 벗어서 저 밑에 마루 깊은 뒤에다가 이게 구무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너 날 때 내가 이 구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쭉을 가고 나서 너 나올 때 내가 안 죽고 너도 안 죽고 나왔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랬지.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낳나 보다 그랬는데 성장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다시는 그 고무신을 안신을 각오하고 나를 낳아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성장한 다음에 다 가슴이 많이 아파서 엄마 나 날 때 그렇게 죽을 뻔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을 뻔했대요.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이제 그 자매들이 결혼해서 이제 저 시집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시집 가서 아기를
난다고 쳐서 알게 난다고 쳐서 막 기쁨으로 병원에 갑니다. 저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기가 안 나와요. 내가 의사냐? 아기가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놈이 안 나오게 합니까? 지금 바로 아기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거의 정상적으로 순산을 하는 모습을 보죠. 그렇게요. 예, 그렇게 죽을 뻔하고.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은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막 애기라면서도 목사님 나 죽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니 지금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전에는 그거 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그전에는 저희 남편한테도 그렇게 못 해주기 전에 지금은 뭐 상관없다. 시아버지고 뭐가 상관없나 막 해붙여본다. 자기 표현 그대로. 예, 그렇게 낳는 순간에 죽을 뻔한 것 같지만 그 새끼 그냥 뱃속에서 불어 터져가지고 주름살이 다닥다닥 붙은 거 보는 순간에 고통이 무너져버려요. 어디가 안 없어져버려요. 이게 자식을 낳아서 자기 평생에 기르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 부모가 자기 인생 다 바쳐 키우잖아요. 그러면 큰 다음에 두들이 결혼하고 모르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 가끔 뭐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 그런 힘이 별로 없지만 가끔 있어요. 그저희는 거의 다 부모님을 결혼하면서부터 책임을 지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지금은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부모가 돈을 갖고 있으면 자주 가죠. 안녕하시냐고, 이러러 왔다고. 목적은 뭐냐? 나중에 돈 많이 달라는 게 나한테 죽을 때.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이 자주 오지. 지금은요, 돈 없으면 자주 오도 안 해요. 이만큼 부모 자식이 타락한 사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장수복이 있어요. 잘 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우리 지구상의 부모 공경을 우리 기독교보다 강조한 데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부모를 공경할 불효한 자는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 뜨고 자기를 어떻게 길러주고 낳는가를 빤히 보고 성장한 놈이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돌로 쳐라 했어요. 얼마나 부모가 자기 생애를 마음을 다 쏟아 키웠는데 지가 눈 뜨고 보고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한 그런 가슴이라면 살아서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그거 짐승맛도 못한 것이지 그거. 예, 이렇게 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데 부모가 귀찮아요. 부모는 보세요.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들면 중풍도 걸리고 몸도 힘들고 어렵지요. 서로 내버리지요. 안 모시려고요. 나에게 못해준 거 있다고 우리 집 와서 계시려고 그래요. 이럽니다. 근데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자식들이 요새는 갈수록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 무슨 말이냐? 복을 받지 못할 놈들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내 갈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경외하고 복종하되 내 살과 내 뼈의 주인처럼 복종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되 부모는 자식에게 망할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자식이 잘 되는 소리만 하는 게 부모요.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는데 용케 자식이 하는 소리는 다 옳은 말이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어놓고 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누이며 자기 생애를 다 바쳐줘.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해도 너 하나만 잘 된다면, 내가 오늘 죽음이 올지라도 너 하나만 잘 된다면 자기 생애를 다 바쳐 길러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못 해준 거 있어요? 나쁜 놈들. 부모님 여러분, 내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나도 그렇게 했는가를 뒤돌아보세요. 나도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날 존재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행동을 바로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회개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내 영혼인 아담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정말로 우리는 복종해야 되지만 그 모든 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해서 복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 집의 가장으로 모시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집의 가훈이 되고 우리 집의 명령이 되고 우리 집의 질서가 되고 우리 집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남는 것은 가정에서 효도 남고 자식 사랑하는 건 남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걸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식을 못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예요. 목회 안 할 때입니다. 밖에 직장에 갔다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 큰 대형 유리창 그 대문 앞 큰 현관 앞에 있는 대형 유리창이 차근차근히 부서져 내립니다. 보니까 저기서 돌멩이를 딱 던진 녀석이 눈앞에 보이고 돌멩이가 던지자마자 조금 있다 날라와서 부서졌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깜짝 놀라시더니 밖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겼니? 아니에요 아버지. 놀라셨어요? 어머니 놀라셨어요? 놀라시지 마세요. 저놈이 돌멩이 던져서 그랬어요. 아마 장난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냐, 다른 일이 일어난 건 아니냐? 예 그래요 아버지. 들어가서 쉬세요. 저들이 다 치울게요. 그리고 제가 개 있는 데를 갔어요. 아무개야, 네가 돌멩이를 던져서 저 큰 유리가 깨져서 노인들이 방 안에서 깜짝 놀래서 저렇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놀랄까 봐 그걸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왜 애들 있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얘가 아주머니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돌멩이를 던져서 큰 유리창에 저희 교회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집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연대 드신 분들이 아주 기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불효운 것 같아서 얘가 돌을 던져서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니 왜 애를 그래요? 물어주면 되지 왜 그래요? 물어주면 되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유리창 끼워드리겠습니다. 그게 마땅하지? 아니 애 데리고 왜 그러냐? 내가 물어주면 되지 왜 그러냐? 이 상대가 안 되더라니까. 이런 부모 만난 자식 저주요. 저주. 당장에 무릎 꿇어야죠.
당장에 무릎 꿇어야죠. 잘못해도 알바닥에 무릎 딱 꿇어야죠. 그래야 다시는 그 자식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가정은 만약에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생각밖에. 참 가정에서 아파서 온 가정이 다 울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일이 왜 생겼냐고 막 굉장하지요.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됐다 그 집에. 참 안 됐다. 그 정도요. 그러나 가족은 안 됐다가 아니요. 몸을 쏟아 통곡하며 울어요. 이게 피해 가족에 가까울 만큼이요. 가까울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 연세가 들든 연세가 안 들든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지옥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한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뿌려나가지 못한 게 죄예요. 지금도 마시고 있는 공기 하나님 거요. 지금도 먹고 있는 물 하나님 거요. 지금도 먹고 있는 양식 하나님 거요. 내가 밟고 있는 땅 하나님 거요. 내 사지배 제목구비 육체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그분에게 보태드렸나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죄가 뭐냐? 창조자, 축복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가정을 주신 분, 가정의 법칙을 위반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죄. 이 죄값으로 죽음은 바로 지옥. 여기 천왕동에 교도소 있죠. 예, 헌법을 어긴 자들이 가요.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지옥이 어디냐? 육체는 불에 담은 뜨거워요. 그리고 타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 나요. 근데 내 영혼 아담이라는 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인격이요 존재이기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바로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면 내 영혼이 감옥에 가는데 거가 지옥이요. 무섭지요 진짜.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뭐 죽어야 뭐 견딜 수가 없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다. 내가 왜 지옥이야? 너 하나님 알았어? 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인데 그게 살았어? 국가의 헌법을 어겨도 그 죄값으로 교도소에 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창조자의 질서를 파괴한 자가 갈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냐? 이제 사람들은 내가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부부 질서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물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도 그것이 그 죄값으로 내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그렇게 지옥 간다면 나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며 평생 자식 하나 생명,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자기 목숨 다 바쳐 길렀는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최고의 효도는 땅에서도 잘해야 돼. 그러나 최고의 효도는 이 땅에서 인생을 다 하고 끝난 그날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지옥 가서 못 견딘다니까.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여기 윤석전 목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큰 교회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요, 여러분보다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제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보다 못 먹고 사는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뭐 잘 사는 게 뭐냐? 밥 잘 먹고 돈 잘 쓰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것도 주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 저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하고 그대로 살다가 법을 잘 지키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요. 그걸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그 자식이 나서 사랑하는 의미와 목적이 뭐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물론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고 아주 잘 사는 사람 만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육체는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 미만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새토록 예수 안 믿으면 지옥과 동당하는데 이거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걸 방관할 수는 없죠.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거 방관할 수는 없죠. 진실한 최고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물론 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나는 것이다. 이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문턱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있었죠. 거지. 군지는 헌대를 알아요. 개가 핥아먹어요. 피고름을. 세월이 지나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여기 세월 앞에 버티고 살 분 계십니까? 응? 버티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축복받아서 잘 살고 행복하고 그자는 주주받아서 이 그지는 병들고 그런 줄 알았죠. 딱 죽어서 부자가 지옥불에 뚝 떨어졌어요. 이야,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그렇게 호강, 대강, 노강 다 했는데 그 불 속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불이 활활활활 탄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뎌갔어요? 지옥은 견딜 수 없는데 영원히 견뎌야 하는 게 지옥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최고의 효도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상 뜨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최고의 사랑은 내 자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가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불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저 낙원에서 너무 천국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소리를 질러요. 아브라함 아버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아브라함 아버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습니다. 내 집에서 얻어먹던 굳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혓바닥 좀 손을 캐주세요. 거기에 한장을 터서도 서운하지 않아요. 지옥불이 여러분 서늘할 수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종들에게 도라모퉁으로 물을 퍼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장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기서 가고 싶어도 거기 못 가. 거기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 뭐 때문에 못 오는 줄 아냐? 네가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범법자야. 그 죄가 담을 가로막았어. 여러분, 왜 죄인들이 형무소서 못 나옵니까? 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죄 때문에 못 나와요. 죄 때문에 못 나온다. 지옥은 죄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런 것이요. 응? 여기서 내게도 갈 수도 없고 너는 내게로 올 수도 없어. 뭐라고 하느냐? 그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어요. 나와 똑같이 부유하게 살아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생각 전혀 안고 살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인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 나간다고 이 말 좀 해주고 내 형제들만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금 가서 말 좀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옥에 있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그 지옥 오지 않고 천국 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요, 형제들의 마음이요. 예, 이게 뭐라고 하느냐? 야 인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듣지 않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죄를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 그리고 너들을 전도해서 교회 가자는 전도자도 있어. 그들의 말을 들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들어야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럼 지옥 안 가라는 방법이 뭐냐? 교회만 오면 되느냐? 아니요. 보세요. 내가 천만 원의 빚을 지면 천만 원 빚을 갚아줘야 나는 천만 원 빚쟁이에서 자유해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죄, 성경대로 못 산 거, 창조자가 나를 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목적을 상실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전혀 모르고 무시한 것, 하나님 것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인데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뭘로 해결하냐? 그래서 2000년 전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고 죽었는데, 십자가는 아무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죄인 중에 수석 합격자, 빨가 다 벗겨서 두드려 패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길바닥에 세워놓고 이런 놈은 이런 정도로 죄를 많이 지어서 단 한 사람도 변명과 구제 없이 만장일치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죽이는 게 십자가요. 거기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세요. 예수가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죄로 죽은 자가 성인입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셔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죄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았어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우린 정성들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셨습니까? 이거 안 믿고 지옥 갈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거 아니요? 자기가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오. 종교적 개념 가지고 말합니다. 아니요, 나 위해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자는 예수밖에 없고, 나의 창조자는 예수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천국과 지옥도 만드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석가 죽었다 살아난다 소리 들었어요? 누구지로 죽어서 석가가요? 공자는요? 마음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단군은요? 누구지로 죽었냐? 주들의 죄로 죽었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나이 33살 4개월에 십자가에 달려서 찬란하게 피 흘려 죽었어. 그때 시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 수석 합격자.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건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은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가 세상에는 성인이라? 왜 성인입니까 그가? 그는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 위에 죽었으니 네 잔치 담당하고 죽었으니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네 가정을 회복하라. 네 자녀들아 효도를 회복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회복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이 뭐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오늘 죽어도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 가정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효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상 떠서 어디가 계신지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이제 비록 그는 지옥에 있든 어디 있든 내 자식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몸부림을 치거니 최고의 효도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효도 남은 효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부모가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효도해서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는 복을 받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며 주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꼭 천국 가게 하시고 땅에서도 머리가 되고 뜸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를 수중두는 축복받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화목하는 가정, 기쁜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억수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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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효도는 내 부모 전도하여 예수 믿는 내 부모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몸을 몸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사랑은 내 자식 예수 믿고 천국